설악산에 최고의 조망이 펼쳐진 날 한계령에서 대청봉까지 가면서 등산로 좌우에 자리한 조망 포인트란 조망 포인트는 모두 올라가면서 설악산의 웅장하고 빼어난 모습과 주변 산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즐겼습니다. 한계령 대청봉 구간을 처음 등산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는 한두 번 가봤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날씨 굿굿 굿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한계령에 왔습니다. 저 앞에 계단 보이시죠? 108계단입니다. 한계령 코스는 곧바로 계단길로 이어집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한계령 휴게소거든요. 이렇게 한계령 삼거리로 갔다가 충청봉 대청봉을 거쳐서 이렇게 오색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km 구간이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경사도가 여기 보니까 31.6%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1.1km 구간이 일산공출봉입니다. 일산공출봉에서 내려갔다가 고개안을 넘고 그걸 넘나오면 또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면 한계령 삼거리인데 서북령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서북령선부터는 평탄한 길을 가고요. 요 끝청전에서 끝청까지 고도를 100m 정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청봉에서 대청봉 갈 때도 고도를 100m 정도 올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중청 삼거리에서 곧바로 대청봉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조금 한 100m 정도 가면은 그 소청 내려가는 데크 계단길이 있습니다. 제가 종합명소 유명해서 여기 들렸다가 대청봉으로 가가지고 내려오는 코스로 하겠습니다. 앞에 위령비가 보이죠? 그 위령비 뒤로는 한계령 탐방지원센터고요, 국립공원. 이 위령비는 그 국도 44번 국도 한계령길을 뚫다가 순직한 그 병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비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써 있죠. 저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바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바위가 조망명소입니다. 한계령에서 봤던 그 헬리콜 방향 등산대죠. 등산대요. 가운데 높은 봉우리. 저 둥그렇고 조금 보이는 봉우리는 전봉산이고요. 이 밑에 굽이굽이 한계령 길이 보이죠. 가리봉입니다. 가리봉. 웅장하고 웅장하지만 설악산에 있다 보니 산 이름이 없이 그냥 가리봉입니다. 저 끝으로 안산도 보이네요. 안산. 한계령에서 올라가는 길은 백두대간길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은 이쪽 바위로 이어지는 거고요.
등산로니 계곡을 통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 설악산에 눈이 내려서 등산로 좌우로 눈이 제법 있습니다. 등산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다가 힘이 들면은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저 바위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바위입니다. 좀 해학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저 뒤로 가운데 작은 전봉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계량 0.5km 지점 쉼터입니다. 여름에는 이곳에서 쉬어가는데 겨울에는 땀이 덜 나니까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1307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조망이 없는 곳인데 겨울이다 보니까 나뭇가지 사이로 조망이 너무 좋아서 옆으로 좀 살짝 벗어나 봤습니다. 해발 1299m. 오늘 산행 코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구간을 다 올라왔습니다. 한계령에서 1km 왔고요. 이제 중청대피서 6.7km 남았습니다. 여기서 100m만 가면은 1307봉입니다. 조망이 너무 좋아서 1699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환상적인 경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멀리 귀뜩이 전공이고요. 등산로이 앞으로 이어지는데 이 오른쪽이 1307봉 정상입니다. 특별한 조망은 없지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색다른 조망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리봉입니다. 이 암봉이 감트바위입니다. 지도상에도 등근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상트바위고요. 멀리 귀뜩이 전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307봉을 내려가다 보면 정면에 이런 바위가 나타납니다. 저 바위가 남쪽에서 소봉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바위에 올라서면 서쪽으로 가리봉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투바위, 귀뜩이 청봉, 그리고 소봉능선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저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곳은 너덜이고요. 그 위쪽이 1459봉입니다. 1459봉.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 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저곳이 서봉령산에서 최고의 조망 포인트 중 한 곳입니다. 이따 올라가겠습니다. 가운데 암봉 보이시죠? 등산로는 저 암봉 뒤로 해서 이렇게 서봉령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307봉을 다 내려오면은 이 같은 나무가 맞아집니다. 포토존이기도 하죠. 한계령 삼거리를 가려면 노마에는 두 번째 곡에 왔습니다. 한계령에서 대청봉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지나면 이제 오르막이 시작되고 한계령 삼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까 팁 하나 말씀드렸었죠? 올라가다가 힘들면 뒤를 돌아다 보라고요.
이곳이 바로 포토존입니다. 멋지죠? 저 가운데 바위가 아까 1307봉에서 말씀드렸던 감투바위고요. 감투바위 오른쪽으로 중간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작은 전봉산, 그 뒤가 방태산입니다. 오늘 조망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조망 보기 힘들거든요. 다리를 지나서 시작되는 계단을 오르다가는 수시로 뒤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멋진 경치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가운데 큰 봉우리가 전봉산이고요. 전봉산 왼쪽 앞으로는 오다가 넘은 두 번째 고개 봉우리인데 오른쪽 우회를 해서 왔죠. 이제 계단을 다 올라왔습니다. 일로 올라가면은 한기령 삼거리인데 글로 가지 말고 우선 이 왼쪽으로 이렇게 발자국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조끝이 조망 포인트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 조망이 참 멋진 곳입니다. 가리봉이고요. 가리봉 오른쪽으로 뾰족한 주걱봉, 또 주걱봉 오른쪽으로 앞쪽에 있는 상투봉,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가운데 귀때기 청봉 정상입니다. 귀때기 청봉 너도는 지금 눈을 막고 있어 하얗게 보이고 있고요. 이 바위를 어느 분은 부처 모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처 모양인가요? 그리고 또 철모 같은 모습의 바위도 있고요. 한계령 삼거리에 왔습니다. 천천히 놀명심망하다 보니까 1시간 35분이나 걸렸네요. 한계령에서 이 왼쪽으로 가면은 귀때기 청봉이고 대청봉은 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대청봉으로 가기 앞서서 이 앞쪽으로 직진해 보겠습니다. 저곳이 바로 최고의 조망 포인트거든요. 아, 감동입니다. 감동. 안봉은 그릇빛이고 하늘은 파랗고 저 지금 가운데 제일 뒤에 있는 봉우리가 공룡령산의 중심인 1275봉입니다. 1275봉이요? 지금 1275봉 왼쪽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보이는데 저 봉우리가 큰새봉이고요. 가운데 있는 봉우리가 나한봉이요. 공룡령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나한봉이죠. 남봉 왼쪽으로 마등봉 그리고 황철봉입니다. 이 앞쪽으로 안봉군이죠. 보이죠? 저건 귀때기 청봉에서 내려온 안봉군이고요. 공룡능선 앞으로 암벽이 보이죠? 저 이거 바로 설악산에서 가장 험하다는 용화장성이죠. 용의 이빨을 닮았다는 용화장성이요. 용화장성은 그래서 이제 쭉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가운데 바위가 뾰족뾰족하죠. 저기서 용화장성 끝이 나고 용화장성 끝점이고 시작점이죠. 저 안봉 앞에가 안봉 바로 밑에 봉정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정암이 나무 뒤로 왼쪽부터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이 자리하고 있고요. 한계령 삼거리에서 대청봉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같은 조망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세요. 저 앞쪽에 가면은 최고의 주방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계단 있죠? 요 계단에서 올라왔고요. 계단 뒤쪽으로 보면은 귀때기 청봉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귀때기 청봉이요. 멋지죠? 그 이 바위가 강아지 바위입니다. 이티 바위라고도 하고요. 이티. 이 암봉이 참 멋지죠? 오늘은 작은 전봉산과 방태산이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네요. 왼쪽으로 전봉산이고요. 전봉산 왼쪽으로 보이는 저곳이 소백산 같습니다. 소백 아니 오대산 같습니다. 아, 참 명품 중이면 명품. 이런 명품이 없네요. 올라오다 말씀드렸던 감토바위도 있죠. 네. 한계령에서 저 가운데 보이는 봉우리, 저기 1307 봉우리입니다. 저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봉우리 뒤로 돌아서 저 낮은 지점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봉우리는 대청봉에서 서북논선으로 달리는 백두대간이 이 봉우리에서 한계령으로 내려가는 전환점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강아지 바위를 지나면 만나는 전망대죠. 저 가운데 바위가 또 최고의 전망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가겠습니다. 서목능선이 쭉 이어져 가지고 가운데 작게 뒤로 보이는 봉우리가 대청봉이고요. 대청봉 오른쪽이 끝청, 왼쪽이 중청봉입니다. 왼쪽으로 하얀게 있는 곳이 소청봉이고요. 뒤로 공룡능선이 쭉 이어지고요. 한계령 삼거리에서 말씀드렸던 귀때기 청봉에서 뻗어내린 암봉군이고요. 절경이죠. 오른쪽으로 또 조망이 터졌습니다. 보세요. 예. 산등선이 얼마나 예뻐요. 참, 누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뾰족한 바위 보이시죠? 저 바위가 최고의 조망 포인트입니다. 저곳에 가면 270도 이상의 조망이 펼쳐지거든요. 한계령 삼거리에서 대청봉으로 가는 동안 계속 백두대간 능선 북쪽에서 북쪽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다가 능선을 넘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70도 이상을 조망하는 조망 포인트입니다.
빗대기 전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있는 봉우리는 서북능선에서 백두대간이 한계로 치닫는 목지점이 있는 봉우리입니다. 저렇게 멋진 암봉이 이름이 없어요. 참 아쉽죠. 가리봉과 주걱봉 아까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백두대간 능선이 이렇게 이어지죠. 가운데로 작은 자봉산과 방태산이 뒤로 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큰 덩치 큰 산이 전봉산이죠. 판타스틱 판타스틱 합니다. 참 감동도 이런 감동이 없는 절경입니다. 저 뒤로 우대산이 펼쳐지고요. 이곳이 고약한 너덜이거든요. 근데 너덜 중간중간이 많이 눈으로 묻혀가지고 평상시보다는 훨씬 편한 길입니다. 1450 직전에 조망이 터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저 하얗게 보이는 곳이 향로봉이고 향로봉 뒤가 금강산 같습니다. 오늘 경치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리봉, 주걱봉, 백상봉, 이쪽 조망은 웬만해서는 안 보이는데 오늘 너무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설경지 보세요. 아, 참 아, 감동도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설경이 나타나와요. 멀리 방태산입니다. 방태산이 환상적이에요. 아주 작은 전봉산, 전봉산. 지금부터 이제 개방산도 보기 시작을 하네요. 전봉산 왼쪽으로 개방산이고요. 가운데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그럼 저 개방산과 오대산 사이로 보이는 봉우리는 가리왕산이 아닌가 싶네요. 설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대청봉까지 절반 정도 왔습니다. 이곳이 1459봉입니다. 1459봉. 1459봉도 조망이 좋고 좋죠. 이 밑에 이렇게 돌러들이 있습니다. 이게 1459봉이죠. 빗대기 전문 가리봉, 주걱봉, 1307봉. 설악산을 많이 왔다면 많이 왔는데 이런 경치는 처음입니다. 보세요. 펼쳐진 설경이 얼마나 멋져요.
1459봉을 지나고 나면 끝청봉을 오르기 전까지는 조망이 없이 능선길을 걷게 됩니다. 끝청봉 오르막이 시작되는 지점에 왔습니다. 해발 1496m. 지금부터 고도를 100여 미터 높이는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끝청봉에 왔습니다. 한계령 3군에서 3시간 40분이나 걸리네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봉우리가 바랑산 같고요. 개방산이고요. 길다랗게 늘어진 황태산이요. 앞에는 전봉산입니다. 가운데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이 치악산일까요? 가래봉이고요, 주걱봉이 있고요. 어느 분이 대청봉에서 화학산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보인다면 저 빗대기청봉 왼쪽 뒤편으로 있는 산이 화학산일까요? 끝청 안내판에서 한 30-40m 오면은 용화장성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가 나옵니다. 용화장성입니다. 용화장성. 용화장성. 대단하죠. 용화장성 위용 좀 보세요. 용화장성이 설악산에서 제일 위험한 암릉입니다. 하얀 부분이 향로봉이고 거기서 내려서 그 뒤로 금광산이 같아요. 펼쳐지고 있네요. 진짜 파노라마로 찍어 볼게요. 가운데 큰 암봉이 옥룡룡산 1275봉이고요. 아, 저게 1275봉 쪽. 네. 황철봉입니다. 하나 찍어 드릴게요. 앉으니까 좋죠. 끝청봉 안내판이 있는 곳에서 대청봉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이런 올라가는 암벽이 나옵니다. 이 암벽을 올라가서 왼쪽이 또 최고의 조망 포인트가 펼쳐집니다. 이곳이 또 하나의 최고의 조망 포인트입니다. 대청봉이고요. 중청봉이고요. 저 봉우리가 소청봉입니다. 봉우리 같지도 않죠? 근데 공룡산 신선대에서만 봉우리 같이 보이죠. 소청봉이고요. 용화장성이 쭉 이어지고요. 저 뒤로 향로봉. 향로봉 뒤로 금광산이 보이네요. 공룡농산 1275봉입니다. 큰새봉이고요. 남봉 왼쪽으로 있고 남봉 오른쪽 뒤로 마등봉이 보이네요. 그 뒤 능산은 황철봉이고요. 아니 백록담 이런 거 보러 갈 필요 없네. 백록담 힘들죠 엄마. 제주도 강력감 좀 별로더라고요. 그죠. 계속 걸어 올라갔다고 내려갔다. 중청봉입니다. 중청봉은 저 둥근 곳 있는 곳이 정상인데 갈 수가 없습니다. 통제 지역입니다.
중청대 앞에서입니다. 대청봉과 소청봉으로 갈라지는 중청 삼거리에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청봉이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소청봉이죠. 저 뒤에 화채봉도 있네요. 여기서 대청봉으로 직접 가지 않고 소청봉으로 가가지고 명품 조망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5분만 가면은 최고의 절경이 펼쳐지는 곳이거든요. 화채봉이 절경 절경입니다. 대단합니다. 화채봉의 절경이. 이제 외설악 천당폭포 양폭대피소 그 근처 안봉군이고요. 하얗게 치장을 한 봉우리가 신선봉입니다. 오른쪽부터 신선 1봉, 2봉, 3봉으로 이어지고요. 3봉이 있는 곳이 공룡령산의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신선대가 자리하고 있고요. 공룡령산이고 가운데 있는 봉우리가 범봉입니다. 범봉 바로 오른쪽 뒤로 유선대, 유선대 오른쪽 밑으로 장군봉이고요. 저 뒤로 울산바위가 자리하고 있네요. 가운데 1, 2, 7, 5봉. 중앙에 뾰족한 봉우리가 마등봉. 그 뒤가 황철봉. 그리고 가운데 제일 뒤가 금광산입니다. 대청봉으로 직접 가지 않고 이 소청봉 온 이유가 바로 이경철 대공항이었습니다. 여기는 중청봉에서 소청봉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죠. 요 계단 끝에 왼쪽으로 하얀 지점이 있죠. 이거 소청봉이고요. 왼쪽부터 좀 둘러보겠습니다. 가운데 자리한 봉우리가 저기 끝청입니다. 끝청. 끝청봉이요. 그 뒤로는 보면서 많이 많이 즐겼죠. 가리봉과 주걱봉이고요. 능선을 따라 쭉 이어지는 능선이 지금 제가 온 능선이고 서봉능선입니다. 서봉능선은 지금 가운데 귀때기청봉인거든요. 저 귀때기청봉을 넘어서 지금 가운데 뾰족한 안산입니다. 안산에서 마감을 합니다. 대청봉에서 시작해서 귀때기청봉을 넘어서 안산에서 마감을 하는게 서봉능선이고요. 산바위 있고요. 화채봉이고요. 대청봉도 이렇게 잘 보이죠.
충청봉이고요. 설악산 충청대표소입니다. 한계령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최고의 조망을 즐기고 즐겼습니다. 오늘 같은 조망을 즐긴 경우는 처음입니다. 올라가다가 힘들면 뒤돌아 봐라. 제가 일산공 철봉으로 올라오면서 팁으로 그런 말씀드렸었죠. 대청봉으로 올라가다가 힘이 들어서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신선봉의 남쪽 암벽이 엄청납니다. 공룡강산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1, 2초 봉이 뚜렷하게 보이죠. 금강산도 소나 잡힐 듯이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충청봉입니다. 역시 대청봉은 대청봉입니다. 한계령에서부터 충청대표소까지 올 때는 바람이 없었는데 충청대표소를 지나자마자 바람이 향을 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한계령에서 출발해 한계령 삼거리 서북능선 대청봉을 거쳐 보색 남사락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오늘 산행은 그 어느 해에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조망을 즐긴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설악으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계령 휴게소를 출발한 지 7시간 45분, 대청봉에서 하산을 시작한 지 2시간 45분 만에 산행을 마감을 합니다.